탄산음료 위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많이 드세요? 제가 식후 사이다를 식이 좀 잦아요. 식후 사이다. 식이 잦아요. 식후 사이다요. 1일 한 5-6식 하죠. 5-6식. 네. 근데 이제 식후 사이다를 늘 하는데 네. 원래는 콜라를 마시다가 어머니께서 그 전화 오셔서 야 콜라보다 사이다가 좋다더라. 사이다 마셔라. 그래서 사이다로 시작을 했는데 다이어트 때문에 좀 요새 좀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힘들더라고요. 요즘 조금 줄이신 거예요? 아니면... 요즘은 조금은 줄였는데 네. 많이는 못 줄였어요. 그리고 거기다가 약간 그 생과일 네. 그런 거 좀 타가지고 같이 먹고 먹는 적을 좀만 더 건강해 보려고. 안 먹는 탄식은 안 해요. 나를 못하시는 거네. 어떻게 볼까 해서. 네. 탄산음료랑 그 에너지 드링크가 몸에 굉장히 안 좋은 걸 알면서도 못 끊겠더라고요. 네. 혹시 그거를 끊을 수 있는 해결책이 좀 있나요? 탄산음료 안에 들어있는 당 그리고 에너지 음료에 들어있는 당과 카페인 여기에 자꾸 충동을 느끼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열량이 없는 탄산음료가 있습니다. 그런 것을 대신 마시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. 또 하나는 물이나 얼음으로 많이 희석을 해서 드시게 되면 아무래도 당이나 카페인을 같은 양의 음료를 마셔도 덜 섭취하게 되겠죠. 여러분들 이름 밑에 지금 숫자가 적혀 있는데요. 내 인생 최고의 몸무게들을 쭉 시원하게 밝혀주셨어요. 네. 예. 시원하게 밝히면 쫙 밝히시면 되는데 그냥 뒤에는 X로 이정용 씨가 세 자리예요. 네. 100kg까지 정말 그럴 때가 100kg대. 있었구나. 그렇게 체중이 가장 많이 늘었던 그 순간의 이유, 그때 혹시 중독이 어떤 작용을 한 것은 아닌지 저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희가 화면으로 여러분. 진짜 많네. 배고프면 고기 생각이 좀 나잖아요. 그렇죠. 지글지글 고기 구워서 먹고 싶은 생각이 되잖아요. 그러다 보면 또 한 잔 먹고 싶잖아요. 한 잔 먹고 나면 그래. 국물이 먹고 싶잖아요. 밥을 먹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서 또 한 잔을 하잖아요. 네. 다음날 되면 속이 안 좋아요. 그래서 속이 안 좋아 하다가 오후쯤 되면 배가 고파지잖아요. 그렇죠. 고기가 먹고 싶잖아요. 고기가 먹고 싶어서 국물 한 잔 하잖아요. 그렇죠. 돼지고기 먹고 싶어요? 돼지고기 먹잖아요. 다음날 속이 좋지 않아. 다음날 배가 고프게 또 고기가 먹고 싶어요. 요 사이클이 이게 순환 사이클. 운동해서 좀 빼고 싶지 않아요? 어때요? 정말 저는 빼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. 빼고 싶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친함을 유지하고 싶은 생각? 비록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을 위해 난 다이어트해야겠다. 저분 혼자 악의 주의자다. 혼자 진짜 지금 그 하나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전부 다 남들 때문에 찐 거야. 그래요. 최영호 씨. 네. 스마트폰 중에 또 특히 SNS 때문에 좀 약간 심각성을 많이 느끼는데요. 예를 들면은 배가 고파서 집에서 라면을 하나 끓여 먹은 적이 있었어요. 근데 끓여서 딱 이렇게 상에 놔뒀어요. 놔두고 막 이렇게 보고 있다가 라면 먹으러 딱 보는데 국물이 없어지고 다 끓었구나. 그 사이에.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. 그런 적도 있었고. 그러면 그걸 안 먹어요? 그니까. 그러면 제가 등급하고 국물이 없어졌어. 탱크 불었어. 에이, 버려야겠다. 이렇게 해요? 안 먹었어요. 그게 그 차이네. 그게 또. 네. 제가 원래 짠 걸 굉장히 좋아해서 네. 요만통에 맛소금과 후추란 8:2 비율로 항상 가방에 넣어서 들고 다니면서 가방에까지? 네, 햄버거에도 뿌려 먹고 감자튀김 좀 밍밍하니까 감자튀김에도 뿌려 먹고 되게 짜게 먹었거든요. 아니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살이 굉장히 많이 찌거든요. 근데 지금 전혀 그렇게 어머님이 좀 찌셨대요. 그렇다면 한희 씨가 지금은 괜찮아도 앞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. 관리 좀 해요. 소속 가수들인데 그래도. 맛소금을 그렇게 혼자 먹었네? 그렇게 맛있는 거 그렇게 맛있는 거 혼자 먹었어? 참나 문제다. 제일 씨가요? 감자탕 중독이요? 제가 뭐 한 음식이 너무 맛있으면은 그걸 꽂혀서 계속 질릴 때까지 먹어요. 최근엔 지금 감자탕에 꽂혀가지고 네. 감자탕은 매일같이 먹고 있어요. 네. 감자탕에 어떤 면이 그렇게 본인을 그렇게 확 유혹을 해요? 국물도 있고 감자도 안에 들어있고. 그치, 맞아요. 네. 우거지도 맛있고 진하고 그죠? 들깨 냄새에다가 그 안에다 라면사리 요 전에 감자탕 이전에는 뭐에 꽂혔었어요? 뭐 커피숍의 토티아라는 음식이 있거든요. 새벽에 먹으면 맛있어. 네. 자. 보내기 팀 다. 이야, 전력이 다 하죠. 아니, 왜 이러나 보겠는데. 아니, 이거 본인은. 본인은 미화시키는 거예요? 뭐예요?